오, 요즘 유행하는 인싸 젤리 메이킷. 우와, 그 시큼한 설탕 묻은 젤리 있죠? 그 젤리랑 비슷하게 만드는 건데 요즘 유행이래요. 말랑말랑하고 재밌대요. 어? 광고 아닙니다. 내 용돈 내 산. 열어볼까? 이, 오, 어, 뭐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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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오, 이 케이스 안에 열어보면, 오, 이 하트 모양 있다. 이 위를 꾸며볼게요. 이 스티커를 떼어서 슝 붙이면. 귀여워. 와. 그리고 2번 정면 본체. 여기 정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가 딱 붙여. 오. 오, 쾌감 있는데 붙일 때? 3번, 3번 왼쪽. 왼쪽에다가 여기다 딱 붙이면. 오. 오케이. 다음에 6번 안쪽 뚜껑. 아, 이렇게 열면 여기다 붙이라는 거야. 오, 짜잔. 붙이고 오른쪽 위, 오른쪽 밑.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위, 오, 오른쪽 밑. 예쁘게 다 꾸며줬다. 와, 짜잔. 이거는 뭐지? 밑에? 설마 서랍은 아니겠지? 어? 서랍임. 이야! 오! 그럼 이제 젤리를 만들어 볼게요. 뭐하니? 어, 숙제하려고. 너 저번에도 뭐 숙제한다더니 한참 하더라. 뭐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지? 뭘 해. 나 이제 숙제하려고 했지. 믿는다. 휴. 아, 숙제 너무 하기 싫은데. 큐큐. 다시 꺼내보면. 우선 이거 만들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놀다가 숙제할게. 아, 이걸로 유튜브 찍으면 되겠다. 귀여워, 미키. 후. 화면 설치 완료. 우와, 여기 왕꿈틀이 몰드랑 자세히 보면 하리보랑 왕꿈틀이. 그다음에 요거는 그거 복숭아 맛 젤리. 이건 마이구미. 나 이거 지구 젤리 만드는 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 신나겠다. 와, 왕꿈틀이 젤리를 어떻게 만들지? 무슨 색깔로? 약간 노란 느낌이잖아. 노란색, 핑크색, 두 가지 색깔로 할 거야, 왕꿈틀이. 초록색. 이런 모래예요, 모래. 흘렸어, 지금. 망했다, 엄마한테 혼났다. 와, 이제 왕꿈틀이부터 만들어보면 저는 약간 노란색이랑 응? 근데 이렇게 부어버리는 거 맞음? 이 도구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노란색을 넣고 약간 파란색 넣어주고. 우와, 이런 느낌. 오, 왕꿈틀이 왕꿈틀이. 그 다음에 하리보 젤리는 무슨 맛으로 할까? 노랑 핑크 섞을까요? 좋아 좋아. 뭔가 바디는 노란색. 와, 엄청 올린다. 엄마한테 엄청 혼났다. 와, 이거는 오키님들 엄마들이 안 사줘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엄청 흘리네 이거. 어머, 알았어 내가 치울게 해도. 여러분 이거 엄청 흘립니다. 등짝 스매싱 각오하시고. 와, 여기까지 채워넣고요. 또 한 번에 저희 다 할 거예요. 아, 핑크색 든 김에 핑크색에다가 가득 채워볼게요. 복숭아 젤리. 오! 복숭아 젤리. 어, 너무 많이 넣었어. 어, 근데 포도 젤리는 어떻게 만들어? 포도 색깔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파란색 섞으면 되나? 그럼 보라색 되나?
해야겠죠. 막 날리고 난리가 났거든요? 와, 포도는 레진으로 만드는 건가? 와, 포도까지. 그 다음에 이 옆에 지구잘리를 만들어 볼게요. 어? 와, 여러분, 와. 와, 엄마한테 비밀, 비밀, 절대 비밀. 와, 진짜 큰일 났다. 아, 엄마한테 진짜 혼났다. 지구잘리를 판판하게 만들어줍니다. 오케이. 됐으면 여기 이제 물을 부어올 거예요. 와, 저한테는 이런 스포이더겠거든요? 엄청 재밌지? 캐캐캐캐, 오비키. 물을 떨어뜨려보면. 우와! 오! 오, 이런 느낌. 왕꿈틀이도 물 주고. 잘 자라라. 또, 포도도 물 주고. 오, 잘 자라라. 그 다음, 하리보 물 주고. 무럭무럭 잘 자라라. 지구젤리도 물을 주면. 오, 이렇게 하면 되는 게 너무 신기하다. 오. 이야! 와, 이제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어? 굳었어, 좀. 신기해. 뭐야? 이 사이에 굳는 게 되게 신기하다. 이게 굳는 사이에 옆에 발바닥을 만들어줄게요. 노랑 발바닥에 핑크색 바탕을 해볼게요. 아, 반대로 할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핑크색 발바닥에 노란색 배경으로. 오, 이거 느낌 좋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이제 노란색을 막 뿌려주겠어. 아! 이거 얼초처럼 만드는 거네. 요렇게. 요렇게. 미리 꽂아놨어야 되는데. 와. 오케이. 이 위에다가 붓고. 좋았어. 그다음에 요 색깔은 전체에 핑크색으로 해볼게요. 얘도 꽂아보면. 아, 반대로 했어야 되나? 여긴가?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비키 언니 만드는 거 킹받아요, 이럴 것 같아요. 자, 뿌려볼게요, 물. 오케이. 예이. 우와, 막 흡수하는 게 너무 신기해. 우와! 이것도 완성됐으면 옆에다 잠깐 놓고, 아까 만든 거 한번 떼어볼게요. 과연? 꿈틀이부터. 어? 우와. 오, 야. 이러고 신기하다고? 이거라고? 뭐지? 진짜 젤리 됐어. 뭐야, 이거? 헉! 여러분,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를 이 통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우와. 예스. 그 다음에 하리보도. 하리보가 제일 기대되는데 얼마나 귀여울지. 여러분, 하리보 얼마나 귀여울지 한번 볼게요. 우와, 말랑말랑. 우와, 말랑해. 완전 젤리 됐어. 우와, 옆에다 놔주고. 또 이거 복숭아 젤리. 진짜 복숭아 젤리 됐어. 우와. 그 다음에 우와, 마이구미. 오, 마이구미. 그 다음에 이거 지구 젤리. 짠! 우와! 우와, 지구젤리 대박이다. 별로 기대 안 했거든요? 지구젤리? 은근 귀여운데? 이 지구젤리가 되려면 이 반에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합체해줘야 되거든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다른 색깔의 왕꿈틀이를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열어보면. 우와, 엄청 빨리 굳어. 대박. 오! 우와, 보이시나요? 왕꿈틀이 옆에 왕꿈틀이. 이제 지구젤리를 만들었으니까 합체할 수 있어. 우와, 합체해볼까요? 이 위에다가 물을 뿌려주고 바로 합체 들어갑니다. 슝. 합체. 와, 와, 진짜 지구젤리 같아. 옆에다 놔주고 하리보젤리 초록색을 만들어봤어요. 떼보면 어잉. 이거 물을 너무 많이 넣었다. 실패.
뭐 복숭아 젤리는 뭐 당연히 잘 됐겠지. Oh no! 이번 판 물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여러분 물을 많이 넣으면 망해요. 안돼. 물 너무 많이 넣어서 망했다. 얘도 망한 듯? 오! 오히려 잘 됐다 이거는. 오! 마이 구미! 오케이 왕꿈틀이 하나 더 추가요! 오! 이 색깔은 없거든요? 이 색깔 추가. 추가해주세요! 추가! 그런 다음 하리보도 핑크색은 없단 말이죠? 아예 핑크. 아예 핑크 하리보 완성! 예쁘게 못 만들겠지 왜? 아까 만들어놨던 이거 얼초 스틱 한번 빼볼게요. 슝슝슝슝 쪼로롱. 우와 이거 무슨 모양이지? 와 토끼 모양이다. 엄청 자세히 보면 보이거든요? 이거랑 그다음에 이 발바닥 이게 너무 기대돼. 하나 둘. 우와 엄청 예뻐. 오 뭐야. 오 고양이 발바닥. 왕 맛있겠다. 먹으면 안 돼요. 오! 왕꿈틀이. 왕꿈틀이가 제일 재밌어. 하리보랑. 오! 와! 이제 통에 넣어볼게요. 왕꿈틀이랑 하리보. 키링 같은 거 안에다가 넣는 건데. 오! 투명 키링. 어떡할까? 왕꿈틀이를 핑크색에 넣어볼게요. 오! 어머, 어머. 어머 얘들아 느낌 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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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왕꿈틀이를 넣어주고 슝슝. 우와 그다음에 여기다가 하리보 넣어줄게요. 하리보 넣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좀 밋밋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스티커가 들어가는 건데. 오 젤리 케이스 스티커 이거 한번 붙여볼게요. 오 안돼! 어, 좀 삐딱하게 붙였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민망하네. 오케이. 다음에 왕꼬물이! 귀여워. 왕꼬물이 스티커를 빼서 붙이고. 오 예스! 예스! 오 귀엽다. 우와. 다음에 또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딱 이거 요 케이스. 이게 지구젤리 케이스거든요? 여기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지구젤리를 넣어서 쫙 닫으면 우와 이거 진짜 지구젤리 아니에요? 앙 해가지고 물어먹는 거. 오 이렇게 젤리들 완성. 에휴 하라는 숙제는 안 하고 맨날 딴짓하지. 어떡하면 좋냐. 과일이나 갖다 주면서 숙제 잘하고 있나 볼까? 응? 어, 엄마다! 열심히 하고 있니? 네, 어머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었네. 이거 먹으면서 해. 사과. 아 뭐 이런 걸 다 안 줘도 되는데. 먹어 먹으면서 해. 네 감사합니다. 맛있다. 응 우리 딸 파이팅. 네 파이팅. 엄마는 지금 나간다. 응? 네 다녀오세요. 하마터면 제일 기뻐했네. 자유다! 오! 엄마다! 피키야! 어? 설아네! 다행이다. 휴! 왜 어? 다행이야? 고객님 일리 오세요. 일리 오세요. 잘 오셨어요. 젤리 마켓을 열었어요. 짜잔! 젤리 마켓? 젤리 마켓! 맛있는 젤리 사가세요. 진짜 이뻐요.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지. 그리고 너무 예뻐요. 봐봐요. 이거는 왕꼬물이, 이거는 마이포도, 이거는 곰젤리, 이거는 복숭아 젤리, 이거는 지구젤리. 하하 지구젤리 하나 살래요. 주세요. 네 500원입니다 엄청 싸네요.
먹는데? 네, 이거는 못 먹는 거거든요. 아, 여기요? 네, 여기요. 500원. 오, 감사합니다. 오, 500원이다. 짠, 여기요, 지구젤리. 우와, 진짜 지구젤리 같다. 맞지? 나 진짜 지구젤리 있는데, 우와, 진짜 똑같다. 이거 봐, 웃기다. 맞죠? 고객님, 이것도 사세요. 왕 꿈틀이 이거. 그것도 갖고 싶은데 얼마예요? 이것도 500원에 드릴게요. 우와, 혜자다.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요. 이거 키링도 돼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1,000원 벌었다. 귀여우기. 우와, 색깔 너무 예쁘다. 한번 열어보면 왕 꿈틀이 껴. 우와, 이런다고? 와, 진짜 같아. 이거는 진짜 진짜 같다. 색깔도 너무 예뻐. 진짜 재밌지? 오키님들, 이번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 자, 오늘도 신나게 인싸 젤리 만들기 대성공. 아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뿌, 이번 달도 월세 안 내면 당장 나가세요. 네, 이번 달엔 꼭 어떻게든 만들어서 내겠습니다. 뿌, 죄송합니다. 손님이 너무 없어서 가게가 망하게 생겼네. 방법이 없을까? 아! 5만원 구매시. 됐다. 너무 무료로 해서 문제인 것 같아. 나도 좀 남겨야지. 진상 손님이다. 안녕하세요, 뿌. 여기 메이크업 서비스 있다면 나도 하고 싶잖아. 예, 이 메이크업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아무나 막 해드리는 건 아니고 5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저희가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손님. 5만원 구매하면 되잖아요. 여기요, 저 이거 다 구매할게요. 아, 이렇게나 많이요? 그러면 잠시만요, 계산 먼저 해드리고 메이크업 서비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만원 나왔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계산 다 되셔서 이제 메이크업 서비스 해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이제 지금 굉장히 창백하시잖아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으세요. 내 얼굴 창백하단 말이야? 네, 거울을 한번 보시면 좀 창백하긴 하네. 아무것도 없잖아. 너무 아무것도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파운데이션을 먼저 발라드릴 건데 약간 웜톤과 쿨톤 사이신데 쿨톤에 가까우셔서 제가 밝게 발라드릴게요. 톡톡톡 톡톡톡 톡톡톡. 네, 이렇게 해드렸고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거울을 봐보시면 예쁘잖아. 네, 손님 예쁘시네요. 네, 예쁘고요. 네, 베이스를 일단 깔아드렸고 그런데도 이제 뭔가 부족하시잖아요. 그래서 블러셔와 아이섀도우를 해드리는데 자, 보시면 컬러가 엄청 많으시거든요. 구매하신 거 열어보시면 요렇게나 컬러가 많으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손님 얼굴에는 약간 악마 박사님이시니까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아, 네, 천사시니까 예. 요런 컬러로 한번 섞어서 해드리면 자, 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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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리면 어떠세요? 예쁜 것 같아요. 마음에 드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섀도우를 살짝 해드리면 약간 악마 박세인이시니까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네, 악마 아니시니까 천사 느낌으로 약간 요런 어두운 컬러? 천사 느낌인데 왜 어두운 컬러야? 이런 밝은 컬러로 이렇게 해서 살짝 해드리면 더 박세인 같으시고 보이세요? 확실히 차이가 있죠? 안 한 것보다 이렇게 박세인 컬러를 해줘야 악마 박세인이다.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했잖아. 네, 그쵸. 악마는 아니신데 네, 그렇습니다. 박세인이 악마인 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자기만 아니라고 우긴다. 뿌. 네,
아니에요, 헬! 이제 입술 색깔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약간 요런 컬러로 해드리면 슥슥슥 슥슥슥 어? 살짝 망했다, 어떡하지? 바르다 보니까 조금 두꺼워지긴 했는데 요거는 뭐 또 지워지니까 괜찮으시고 괜찮은 거 맞아? 아니 괜찮으세요. 그리고 이제 염색을 해드릴 거거든요. 이건 서비스로 그냥 해드릴게요. 염색을 슥슥슥 슥슥슥 쉽지 않다. 염색까지 다 되셨고 이제 제가 서비스로 머리띠를 조금 남겨놨거든요. 왜냐면 제가 빨간색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서 이런 느낌으로 머리띠를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마음에 드시죠? 네,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프로필 사진을 찍어드리거든요. 그 서비스까지 받고 가시는데 뭐 이렇게 좀 밋밋하시고 약간 배경도 없고 소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빨간색 잘 어울리시어서 어떠세요? 이렇게 하트. 마음에 쏙 들잖아. 마음에 쏙 드시죠? 이렇게 하트 잡아주시고 여기 저희 하리보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키치한 느낌으로 제가 꾸며드릴게요. 우리만의 자유로운 나인틴 스케치. 너무 인위적인가? 요 정도 해두고 사진 서비스를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즈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좀만 더 웃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허!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예, 끝까지 안 웃으시는데 자, 사진 보세요. 어떠세요? 헉, 마음에 들잖아? 마음에 드시죠? 여기 어떠세요? 마음에 들어요! 좋으시면 제가 이 사진을 포토샵을 해가지고 보내드릴 텐데 그 인스타그램에 태그 해가지고 저희 좀 홍보 부탁드려요. 네, 홍보해드릴게요. 저 세인이의 취미라는 그런 채널도 있는데 거기도 올려드릴까요? 아, 예예예, 예, 예.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한번 고려해보죠. 네,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보정해서 드릴 테니까 이 소품은 공짜가 아니거든요. 두고 가세요. 나 참 같이 주면 덧나나? 네, 이거는 공짜가 아니세요, 손님. 홍보 많이 해드릴게요. 장사 잘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복을 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헷. 손님 이거 사신 거 구매하신 거 두고 가시면 안 돼요. 헷. 가져가세요. 산 걸 다 두고 가려고 하시다니 정신이 없으시네 뿜. 다행이다. 와, 5만 원 벌었다. 이번 달 이렇게만 한다면 월세 다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뿜. 오키님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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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감사합니다 헷. 좋아, 오늘도 신나게 오마이영 화장해주기 대 성공. 치석이는